안녕하십니까? 역사의 홀딱 바지 남자 역덕깅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께서는 설날 잘 보내셨나요? 저는 설날 때 재미있는 영화 많이 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서 재밌었습니다. 근데 음식 많이 먹어서 그런지 좀 배가 아프네요. 여러분께서도 설날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2018년 한해 아주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엔 백제를 향해 나당 야군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 의장이 결국 항복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니 백제 부흥운동이 사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백제 부흥운동 왜 일어났으며 이 부흥운동의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백제 부흥운동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 배경부터 살펴보죠. 660년 6월, 이 당과 신라 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했습니다.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백제의 결사대를 격파했죠. 그리고 당군은 백강을 거쳐서 웅진하구에서 백제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들은 7월 11일에 그 사비성에 도착하여 공격을 개시했죠. 이에 의장은 웅진성을 달아나서 떼를 도모했으나 웅진성주 예식진이 배시를 때렸습니다. 결국 의장은 체포돼서 당군에 넘겨졌고, 8월 2일에 그 잔치에 열렸는데, 이때 의장이 신라의 태종 무효왕 김춘추에게 술을 따라줬고, 뒤이어 당군의 최고 지휘관 소전방에게도 역시 술을 따랐습니다. 이에 백제 신하들은 통곡했다고 해요. 그후 의장은 자신의 아들,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백성 1만 2천명과 함께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당 고종에게 사면을 받았습니다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결국 의장은 한달 만에 사망해서 풍망상에 묻혔어요. 하지만 백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당군과 신라군이 사비성을 함락시킨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각국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 부흥운동인데요. 이 백제 부흥운동을 이끈 3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먼저 복신, 그리고 도침, 마지막으로 흑치상지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각각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복신을 알아보죠. 복신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무왕의 조카라고 합니다.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였다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이 부여씨가 아니고 기설씨인 점, 그리고 627년 당의 사신을 갈 정도로 오래 활동하고 그 왕의 조카라는 사람이 고작 5등 관직인 한솔이라는 점은 좀 이상합니다. 뭐 아무튼 이 사람은 승려 도친과 함께 임종성에서 거병하여 그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나당 연합군과 맞서 싸웠지요. 다음으로 도침. 개암사에서 발견된 별기에 따르면 이 도침은 개암사를 창건한 묘련 대사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는 종교적 카리스마가 대단해서 민심을 백제 부흥에 모으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 도침은 복신과 함께 임종성에서 거병하여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했지요. 다음으로 흑치상지. 그는 본래 부여씨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조상이 흑치에 봉해지면서 흑치를 성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수도 사비에서 자라서 20세 이전에 달솔에 임명되었다가 660년 백제가 망하자 소전방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전방의 부하들이 각지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백제인들을 막 학살하자 이에 분개하여 임종성에서 거병하여 당군과 맞서 싸웠지요. 자, 그럼 이제 백제 부흥동의 전개 과정 알아보겠습니다. 660년 8월 의자왕과 백제 지도부는 나당 연합군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나당 연합군이 점령한 영토는 사비성과 웅진성 등 백제의 중심 지역에 국한되었고요. 나머지 지역은 백제 잔존 세력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게다가 이 나당 연합군이 막 학살을 자행하고 약탈을 막 벌였어요. 그러자 일본 서계에 따르면 두시 원악의 좌평 정무가 구마도리성의 달솔 여자제니 임종성에는 복신, 도침,
흑치상지가 봉기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몇몇 개성이 이 부여 백제 부흥운동에 가담했지요. 이에 소전방은 이 부흥군 중 가장 강력한 임종성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8월 26일에 공세를 개시했는데 이 복실 그걸 막아내요. 뒤이어 나단약군이 유인원을 지휘관한 이 1만 명과 이 무영왕의 서자 기빈태가 이끄는 신라군 7천 명만 남겨준 채 철수했습니다. 그러자 이때가 기회다 싶은 이 백제 부흥군이 사방에서 막 군대 일으켰지요. 9월 23일 백제 부흥군은 복신의 지휘하에 사비성까지 진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당연합군과 격돌해버렸어요. 전투 자체는 패했습니다만 이 부흥군은 사비성 남쪽 산에 주둔해 버티면서 여전히 사비성을 위협했어요. 이에 10월 9일 태종 무령왕이 7위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백제 20여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사비성 인근에 주둔한 부흥군을 격파했어요. 이에 부흥군은 임종성으로 퇴각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백제 부흥군은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660년 10월 복신은 외국에 잡혀 귀지 등을 보내서 당군 포로 100여 명을 바치고 일본에 30년간 인재로 지내고 있던 의자왕의 다섯째 아들 부여풍을 백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에 부여풍은 동생이거나 아니면 아들인 것으로 짐작되는 부여성광을 일본에 남겨두고 1년 뒤인 661년 9월에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661년 2월 복신과 도침은 사비성을 제작 후 포위했습니다. 이거 옹진강구를 봉쇄해서 보급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이에 유인케가 이끄는 그 당군은 옹진강구의 양편에 구축한 백제 부흥군의 목적을 격파했어요. 그러자 이 부흥군은 어쩔 수 없이 임종성을 후퇴했지요. 하지만 어쨌든 이 부여풍이 귀환하면서 백제 부흥군은 아주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신라군은 661년 3월에 두량 운성을 공격했는데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이후 다시 이 주류성 공격했는데 복신이 여기서 역습을 가합니다. 그러자 신라군은 대패했어요. 심지어 신라의 지휘관 김인태는 도망가다가 저 창고에 숨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이후 백제 남방 여러 성들이 반기를 들어서 복신에게 귀순했어요. 이 당나라군은 당시 고구려 전벌에 중추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백제 따위에게 계속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어가 유리한 옹진성에 사령부를 옮기고 거기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부흥군은 이렇게 그 당군이 소극적인 틈을 타서 세력을 사방으로 막 확장시켰고 외국의 원병 5천명이 가세해서 이 기세가 아주 드높았지요. 이후 백제 부흥군은 당의 고구려 전벌을 돕는 신라의 교통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웅진성에 틀어박힌 당군을 포위해서 맹렬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복신이 유인원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죠. 대사는 언제쯤 돌아가시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마땅히 전별해드리리다.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기세가 대단했던 것이죠. 이제 백제 부흥은 시간 문제인 듯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당 고종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옹진성에 틀어박힌 지휘관 유인원에게 신라로 철수해. 이거 다시 신라 상의해서 본토로 귀환해도 좋아. 나는 칙서를 보냈어요. 이에 대다수 장졸들은 야 신난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때 검교 대방주 좌사 유인계가 반대했습니다. 고구려를 병탄하면 먼저 백제 멸하고 고구려의 뒤뜰을 압박해야 합니다. 신라로 들어가면 당군은 빌부터 지는 쉽게 불가하지 않습니까? 백제를 능히 제압할 수 있으니 병력을 증파해 주십시오. 이에 622년 7월 유인괴는 신라군과 연합하여 진현성을 공략했습니다. 이 진현성이 공략당하면서 신라에서 웅진성의 그에 이르는 수성도가 확보되었어요. 이래야 당군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났지요.
이것도 손인사를 장수로 한 7천여 단군이 추가로 그 원군을 왔습니다. 이래야 단군은 우진성을 지키고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되지요. 또한 당나라는 앞서 당에 그 끌려갔던 부영웅을 백제로 귀환시켰습니다. 이 부영웅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이 신라의 태자 김범민에게 수치당했죠. 이 김범민이 부영웅에게 침을 뱉고 너의 아비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 난그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네 목숨이 내 손안에 달려있다. 라는 식으로 아주 꾸짖었죠. 그래서 부영웅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귀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심이 다시 부영웅에게 몰렸고 이 부여풍의 지지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그 민심 이반 전술의 구사한 이 당군. 이때 이 백제 부흥군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 인물은 단연 복신이었습니다. 이 복신은 무왕의 조카인가 아니면 그냥 일개 장수인가? 난 논란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사비상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겁병했습니다. 그래서 임존성을 중심으로 나당연합군에 저항했죠. 이에 소정방이 당군이 그거 공격했는데 이 복신을 그걸 막아내요. 앞선 영상에서 다뤘듯이 이 소정방은 당군 최고의 에이스예요.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할수 있겠지요. 그후 그는 부여풍을 선임하여 부여풍을 그 영입해서 그 왕으로 세웠고 백제의 그 200여 성을 그 공격하여 당군을 아예 포위시켰습니다. 일본 서기는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오직 복신만이 신기하고 용감한 깨를 내어 이미 망한 나라를 부흥시켰다. 정말 카리스마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다 할수 있겠지요. 이렇듯 이 복신은 이 부여풍을 섭외해서 백제 부흥운동의 구시점을 삼았고 백제 각지에 200여 성을 하나로 묶어서 당군을 웅진성에 고립시켰죠. 정말 대단한 활약의 선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무리수를 둡니다. 자신과 함께 군대를 일으켰던 그 도침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는지는 기록이 없는데요. 아마도 백제 지도부 내부에서 자신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겠다는 그 싸움이었나 봅니다. 또그 의견 대립도 있었겠죠. 결국 이 복심은 도침을 살해해서 부흥군 내에 입지를 굳혔는데 부여풍은 이에 대해 복신의 전횡에 분노했죠. 그래서 부여풍과 복신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623년 3월, 일본의 이누가미 노기미가 외왕의 명을 받들어 고구려로 가서 백제를 원전의를 논의했어요. 하지만 당시 이 고구려는 당나라군의 침략을 막아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제 군대 보내 힘이 없었어요. 임원은 결국 실패한 이 이누가미 노기미가 돌아와서 석성에서 부여풍과 논의했습니다. 이때 부여풍은 왜군에게 복신의 죄를 구하고 지지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또 당나 측의 기록에 따르면 복신은 부여풍을 제거하려고 병을 칭했어요. 이거 부여풍이 문병하려면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알수 없는데요. 아무튼 이두 사람이 갈등하는 그게 다였던 것이죠. 결국 673년 6월 부여풍은 측근을 규합하여 기습을 가해 복신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복신의 손바닥을 뚫고 가죽으로 묶은 뒤 여러 신하들에게 복신의 목을 베는 것을 운운했죠. 이때 달솔 덕지뜨기 이 악한 반역자는 부러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고했어요. 그러자 복신은 이 덕지뜨기 향해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썩어기어 같은 어리석은 놈아! 하지만 결국 부여풍은 복신의 복을 베었지요. 그리고 소금에 절이게 했습니다. 이는 복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 복신처 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말잘 따라 라는 협박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복신의 말 맞더라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복신이 전횡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 백제풍도를 이끄는 최고 중심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죽었으니 이 백제풍군의 단결력은 악화되었지요. 나다냐꾼은 이 틈을 타서 대대적인 전벌에 나섰습니다. 이제 백제에 믿을 것은 단 하나, 외국의 지원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벌어진 전투가 바로 백강 전투입니다. 663년 8월, 이 나당 연합군은 전격적으로 주류성 공략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김유실을 비롯한 숙장 28명이 이끄는 수만여 대군이 투입되었어요. 아마 1만에서 5만 사이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곳 당군은 유인계 휘하 1만 명과 소린사 휘하 7천 명, 거기에 그 병선 170척이 투입되었죠. 다만 당군은 그동안 웅진성에서 포위되고 막 공격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이 많이 잃었을 거예요. 그래서 육상정은 아마 신라에 의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국은 그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앞서 말했듯이 661년 9월에 5천 명을 파견했고, 673년 3월엔 2만 7천 명을 추가로 투입했어요. 그리고 그해 3월엔 수군 1만 명과 병선 400척 투입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이 당군 170석과 외군 400여 척이 백강에서 맞붙었죠. 8월 17일 나당 연합군은 주류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170여 척의 당나라 수군은 백강구에서 육군에게 군량을 나눠준 후에 외군의 공격에 대비했죠. 그리고 8월 27일 왜의 수군이 백강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강구를 공격하게 됐는데, 이때 백제 부흥군 기병대가 강 언덕에서 왜선을 엄호했어요. 하지만 이 공격은 이 당나군의 거센 저항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왜군은 철수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겠죠. 비록 패하긴 했지만 수적으로 아직 우세해요. 400척과 170척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 백제 왜연학군은 우리들이 앞다퉈 싸우면 저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고, 이 당군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왜군은 대우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군은 대우를 아주 딱 갖추고 어지럽게 공카는 저 왜군을 향해서 체계적으로 반격을 가해서 왜군을 아주 고전시켰어요. 이거 이 무렵 바람이 왜군 쪽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당군은 이 틈을 타서 화공을 감행했죠. 이 화공에 그 왜선 400여 척이 불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왜군이 막 바로 그 강을 뛰어들었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한편 신라군 역시 육지에서 이 수구를 지원하고 있던 백제 부흥군을 격파했습니다. 이리하여 백강 전투는 나당 연합군의 대승으로 마감했지요. 이후 나당 연합군은 주류성을 집중 공격하여 9월 8일에 마침내 함락시켰습니다. 이때 부여풍은 간신히 탈출해서 고구려로 도망갔지요. 나단 연합군은 백강에서 왜수군을 천멸하고 주류성을 공략한 뒤에 두량운성 등 백제 주요 성들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윤전성마는 지수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지수신이 10월 21일에 신라군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상당히 훌륭한 장수였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 나당 연합군은 인존성 외에 다른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인존성은 최후의 백제 국군의 진영으로 남게 되었고, 11월 당군에 투항한 흑치상지, 사타상여 등이 선봉장이 되어서 인존성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인존성은 두 달여 만에 함락되었고, 지수신은 목숨을 건져서 고구려로 달아났는데, 이후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이 백제 인조 중 일부는 왜로 만명했고, 그중 상당수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왜 조정에 등용되었습니다. 나머지 백제 지배층은 신라에 포섭되었고, 일반 민중 등은 신라에 있는 살아갔죠. 신라는 부여 공주 일대에 진골 귀족들을 세우고 백제인들을 백신라인과 버금가는 대접을 받게 했어요.
오도품으로 삼았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골분 제도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 지배층이 제도 기용되지 못했고, 오로지 저 설아벌의 그 귀족들만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에 그 백제 지배층은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것이 훗날 견원이 후백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제 부흥군의 그 패전을 분석해 볼까요? 한때 이 백제 부흥군은 이배여성이 가담하고 당군을 웅지성에 고립시킬 정도로 아주 기세가 대단했죠. 하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웅지성의 당군을 끝내 타도하지 못한 점을 들수 있습니다. 이 웅지성이 천의 요새이긴 요새였나 봐요. 이 당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리 공격을 다 가해도 함락되지 않았어요. 한때 이 당군도 에휴 이제 못 해먹겠다 신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라에서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도 했는데 유인괴라는 장수가 끝까지 버티기를 주장했고 그가 활약을 하는 덕분에 웅지성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웅지성을 공략하지 못한 결과 이 당군은 계속 기반을 이 백제에서 그래도 마련했고 결국 백제 부흥군은 끝내 완전한 백제 부흥을 이루지 못했지요. 이거 백제 부흥군 내부의 권력 투쟁도 심각했습니다. 당시 백제 부흥을 이끈 주요 장수들 중에 최고는 단연 복신을 하겠습니다. 이 복신은 정말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무왕의 조카라고 해도 이배 여성임을 한꺼번에 부흥군을 가다시키고 그 소정방의 공세를 막아내고 당군을 웅지성에 고립시켰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이 대단해서 자신과 함께 겁병했던 도침을 살해하고 부유품과 권력 투쟁을 벌였지요. 이때 일본에서는 저 토착 세력인 저 복신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그 부여풍이 더 자신들에게 이로울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부여풍과 합세하여 저 복신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신은 이 백제 부흥군의 구심점이었는데 그가 죽어버렸으니 백제 부흥군은 그야말로 단결력이 끊겨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백강 전투에서 알수 있듯이 왜군의 전투 실력이 좀 그랬습니다. 그들 개개인은 전투 실력이 뛰어났어요. 일본석에 따르면은 백제의 여러 장수들이 막 열심히 싸워서 당군 수십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개개인의 싸움에 그쳤지 이들이 막 조직적으로 대우를 갖춰서 당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대우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 기상 상태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당군을 향해 공격했어요. 수적으로 우세하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었죠. 뭐 그럴만했죠. 저 당군은 170척에 불과한데 자기들은 400여 척이니까. 하지만 이 자만한 이 왜군, 그리고 대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왜군, 조직력도 엉망인 왜군, 이런 왜군이 쳐들어와 갔으나 당나라군을 이길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 당군이 화곡원 동에서 공격을 가하니 결국 일본군은 섬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왜군이 백강에서 섬멸당하자 백제 부흥군은 더 이상의 희망을 잃고 완전히 와해되고 말아버렸던 것이지요. 아이고 이런. 그리고 네 번째로 나당 연합군의 높은 전투력을 둘수 있어요. 한때 이 당군은 웅지성에 갇힐 정도로 아주 위급했는데 유인괴의 대활약에서 알수 있듯이 이 당군은 그래도 전투력이 뛰어난 군대였어요. 결국 이 웅지성을 공략하지 못한 것이 이 백제 부흥군의 패인 중 하나고 이거 신라 역시 백제를 멸망시켜야지 자신들의 삼국통일이 이뤄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아주 치밀한 작전을 구사했지요. 김유신이 친히 이끄는 군대가 직접 가서 이 백제 부흥군을 격파하는 데큰 공을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백강 전투 때 당나라 수군은 비록 170척에 불과했으나 그들은 저 외에 그 수군이 이끄는 배에 비해서 큰 함선이 이끌고 있었어요. 몽충이라는 것인데
이 몽충이라는 함선이 저 외의 그 수군 함선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외의 수군은 가뜩이나 조직력도 엉망인데 그 함선마저 딸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했지요. 결국 이렇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백제포옹운동은 실패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흑치상지를 알아보죠. 이 흑치상지는 620년에 소정방의 당군이 백제인들 학살하고 약탈 일삼자 인존성의 부흥군에 가담해서 싸웠는데, 근데 623년에 이 사람이 당군에 투항해요. 그리고 지수신이 버티고 있던 임존성을 공략하여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에 싹을 잘라버렸지요. 그리고 614년 그는 절충도의가 되어서 옹지성을 지켰고, 672년에는 상주국에 임명되었는데, 이 신라의 공세가 아주 거세지자 당나라를 건너가 본적을 만년현을 옮겼어요. 당 고종은 그의 사사로운 것을 잊고 매사의 군법에 따라 공평히 처리하는 자세를 높이 사서 좌령군 장군 및 웅진도도부 사마로 임명했습니다. 그후 그는 당나라의 장군으로서 토벌과의 전쟁에 투입되어서 대활약했어요. 이 사람이 그 변경에서 지키고 있는 동안에 토벌군은 함부로 변경을 침범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87년 돌궐이 당에서 삭주를 고개했습니다. 이때 흑지상지는 이를 겹파하고 이 토벌을 향해 아니, 돌궐을 향해 그 추격했어요. 그러던 중 부하 참보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을 탐냈어요. 그래서 흑치상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홀로 진격했다가 그만 1만 3천 명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이 참보벽은 처형됐고 흑지상지도 부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로 신문을 받았는데, 당시 이 당은 망했고요. 거의 망일보 직전이었고 그 측천부가 주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홍리들을 막 기용했어요. 그래서 막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었는데, 이 측천부에게 기용되어서 막 신하들을 향해서 막 뭔가 험담을 일삼으면서 수천을 가했던 홍리, 주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흑치상지가 정지절이라는 장수와 함께 반역을 꾀했다고 모함했어요. 그러자 이 흑치상지는 투옥되어서 조사를 받다가 689년 옥에서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려요. 당나라에 건너가서 명장이 된 위대한 장군이다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백제부흥군의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저 지수신을 향해 공격하여서 숨통을 끊어버렸는가? 정말 배은망덕한 배신자다! 라는 비난도 있어요. 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건 확실해요. 인망이 두터웠는지 이 사람이 웅진성을 지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기뻐했다고 하고, 이당 고종도 높게 봤고, 그리고 토번과의 전투 때 대활약해서 이 토번이 다시는 당을 침공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 이 사람은 자신의 조국인 백제를 저버리고 당과 함께 싸웠으니 좋게 봐주기는 힘들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현대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외국국에 싸우느냐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거는 지극히 민족주의적인 관점이고, 당시에는 이 흑치상지는 어차피 나라가 망했는데 저 당을 위해 싸우는 것이 뭐더 낫지 않겠는가 싶었겠죠. 그리고 앞서 봤듯이 복신과 부여봉이 서로 내분을 벌여가지고 백제부흥군 아주 좋지 못한 꼴을 보였잖아요. 그것을 보고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조국을 저버리고 당에 귀순해서 큰 공을 세웠으나 말년에는 버림을 받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입지가 탄탄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는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했겠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그를 위해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봐서 이 흑지상지는 이 당군 내부에서도 경원시되는 존재였던 건가 봐요. 정말 비운의 명장이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백제를 저버린 배신자라고 할수 있는 이 흑지상지. 아마도 평가는 그 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도 아마 극과 극으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나라를 망친 형제들, 고구려의 멸망을 다루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